남해 쪽빛 바다를 품은 고장 경남 거제로 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다 쪽에 사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섬의 중앙부 연초면에서 산 비탈길을 차로 5분쯤 올라가면 능선 중 하나인 성능봉자락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목적지. 가자. 야! 울창한 숲속을 바람처럼 달려가는 말탄 사나이.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거 마치 제가 말을 탄 그런 기분이네요. 그죠? 어휴. 오, 여기가 내리막이라 뛰기가 위험하다. 안전하게 속도 줄이고 말의 컨디션 살핍니다. 상쾌하지? 아주 기분 좋아 보이는데. 오늘의 주인공 정구일 씨. 그리고 돌도 없는 짝꿍 16살 론진입니다. 넘어질라 넘어질라. 근데 둘이 지금 어디 가시길래 숲속에서 질주를 한 걸까요? 호밀이 잘 됐나 보자. 호밀이요? 네, 이때가 6월 초였는데 아. 이맘때 론진이 데리고 들르는 곳이래요. 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보던 산책 풍경과는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새소리 감상하며 5분쯤 걸어가자 왼쪽으로 보이시나요? 저기가 호밀밭. 밀이 다 자라서 이제 말 터져야 되겠네. 아, 이게 구일 씨가 아니라 론진이 때문에 여기로 온 거군요. 밀밭이다, 밀밭. 여기는 말들의 야외 식당. 씨알이 연글기 전에 호밀 줄기는 여리고 부드러워서 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래요. 말이 호밀 먹는 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박력 있네요, 그죠? 예, 어우, 먹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ASMR,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봐요, 이거. 이야.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도 상관없는 이유, 구일 씨가 직접 가꿨거든요. 200평쯤 되는데 이 밀을 심은 이 자리는 논이지, 논. 옛날에 농사, 논농사에 먹던 자리. 그래, 그냥 말들을 위해서 다 밀 뿌려가지고, 밀이나 보리 심어가지고 밀을 먹게 하는데. 산악지형이라 이 돌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그걸 몇 번이나 갈아엎으면서 호밀밭으로 개간했답니다. 네. 잘 먹는다. 배가 부른데도 이래 뭐 한없이 먹지 이제. 잘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간의 고생쯤은 싹 잊힌다네요. 천천히 내려가지. 먹방 데이트 잘 마치고 슬렁슬렁 돌아갑니다. 호밀밭에서 걸어서 10분. 울창한 산세에 폭 안긴 이곳이 둘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뭔 건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예. 차근차근 둘러보죠. 지금 들어가는 곳이 론진이가 생활하는 마국간. 에? 아니 저 론진이 단독집이 아니네요. 얼핏 봐도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몇 마리래요?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만 무려 10여 마리의 말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앞머리 정갈한 백마부터 이쁘다. 얼굴 중앙에 흰 무늬가 있는 갈색 말. 외모도 각양각색. 소개 좀 받아볼까요? 내 이름이 진주. 진주. 6살. 영국 아일랜드 지방의 코네마라. 코네마라는 조랑말의 한 품종으로 주로 어린이들을 태우는 말이래요. Beautiful Korea, 5살, 한국에서 태어나서 국산마. Beautiful Korea는 구일 씨가 직접 경마장에서 데려왔고요. 갈색 털이 매력적인 히트 잭팟. 영국의 서러브레드 종인데 경주마의 대표 주자로 꼽힌답니다.
바람의 울림 요 녀석도 같은 서러브레드 종, 국내 승마장 출신이랍니다. 태생, 품종 다 다른 말들이 한솥밥을 먹고 있군요. 마구간 밖에도 말이 있네요? 네. 야외에도 따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말을 돌보고 있는데요. 성별과 서열을 고려해 일부러 나누어 두신 거래요. 네. 어마어마한 대가족. 모두 몇 마리일까요? 여기 농장은 말들이 한 20여 마리가 넘게 있고 말을 기르기 위해서 약 2만 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뭐 집도 짓고 마구간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말 기르는 마장만 모두 5개. 예. 그뿐인가요? 원형 승마장에 야외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 마구간은 구일씨가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이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때가 묻었다죠. 여기는 한 17년 전에 마구간을 짓는데 뭐 돈도 작게 들어야 되고 하나하나 웬만한 건 다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소 오사 철거하는 데서 얻어다가 개조해서 다 만들었고. 소를 치던 우사와 재활용센터에서 얻어온 물건들이 마구간 소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진짜 알뜰하시네요. 나가자. 나가자는 소리에 득달같이 밖으로 출동. 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는 시간이라네요. 멋있다. 멋있죠. 네. 다음 나가고. 나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작은 애들, 서열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나가고 그다음 대장들 풀어주면은 대장들이 다 몰고 나가게 되거든. 보통 저 서열이 높으면은 앞에서 진두 지휘하는데 말들은 뒤에서 호령을 하는군요. 그러게요. 근데 어디로 놀러 나가는 걸까요? 마구간 뒤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말들의 놀이터래요. 함께 뭉쳐서 놀기보다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출신, 품종, 성격 다 다르니 노는 방법도 천차만별. 흙먼지 날리며 고독을 씹기도 하고 기분에 몸을 맡기는 흥부자도 있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좌우로 좌우로. 그래. 아유 어지러워. 어? 아 형이 좀 나네. 형이 좀 나. 아우 핑 도네. 아유 어지러워. 아유. 놀이 시간에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흙 목욕. 말들은 물보다는 모래나 흙에서 목욕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가려운 등을 긁어내기도 하고 잔털을 털어내기도 하죠. 녀석들이 한창 놀고 있을 때 구일 씨는 바삐 움직입니다. 이제 청소할 겁니다. 청소.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하지. 말은 환경에 예민한 동물이라 청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21마리 뒤지다거리를 혼자서 하다 보니 청소만 두어 시간. 아니 도와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청소는 절대 남한테 안 맡기신대요. 바닥 청소가 끝나면 이번에는 녀석들의 식수를 점검합니다. 물통 점검해야 되고 자동인데 자기들이 누르면은 물이 나오잖아. 야 입으로 이렇게 요렇게 누르면 되네. 그죠? 네. 아 참. 마구간 일 마치면 그 다음엔 트랙터가 나설 차례입니다. 아니 트랙터 운전까지 하세요? 와 만능이네. 맥가이버네 맥가이버. 이곳에 오기 전 20여 년간 지하수 개발 사업을 크게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중장비는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답니다. 근데 지금 뭘 나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형 마시멜로처럼 생긴 이건 말들에게 먹일 건초. 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말들한테나 소한테 아주 좋은 건초죠. 이야,
이거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고급 건초래요. 네. 지금은 말만 키우며 살고 있지만 과거엔 사업이 꽤 번창해서 큰 돈도 버셨답니다. 그걸로 키우는 거고요. 대체 언제부터 말한테 빠지신 거예요? 말에 빠진 거는 시내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사무실 앞에 말 탄 분이 두 분이 지나가서 쫓아가서 좀 말려달라 하고 그때가 한 2004, 5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첫 해에 말을 6마리 기르게 됐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 그때 경험했답니다. 6마리로 시작된 말사랑은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오로지 직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 사기 위해서 뭐 미국의 서부 텍사스의 시카고에 돌아다녀보고 말 수입해서 비행기 실컷 와보고 말에 관련된 거는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대회 수상 경력도 많죠. 그 화려했던 시절 뒤로 하고 이젠 말들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업을 해서 조금 모아놨는데 말 키운다고 땅도 팔아먹고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이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여전히 말한텐 좋은 것만 주고 싶다네. 야, 저 말들은 진짜 무슨 복입니까? 예? 사랑받는 거 아는지 말들도 구일식 기분 맞춰주듯 말 잘 듣습니다. 그러게요. 애들이 질서 정연하고 발랄하네요. 그죠? 야, 알아서 자기 방으로 척척 들어갑니다. 아유, 그거 아니래요. 아니요? 먼저 들어오는 놈이 임자. 아, 그래요? 선착순이죠. 아싸, 여긴 내가 찜. 자리 잡은 후에는 구일 씨가 미리 깔아둔 건초로 배를 채웁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보살피는 이유. 녀석들이 이곳에 오기 전 겪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서랍니다. 팬텀 블레이드라고 8살. 굉장히 순한데 이게 내가 아는 것만 두 군데 승마장에서 버림받은 말에 도저히 예민해서 안 되겠다고. 지금은 아주 착하고 잘하는 말이 됐고. 포기한 말들의 경우 그 끝은 대부분 안락사라는데요. 얘는 20살. 사람으로 치면은 한 80 됐다고 봐야지. 이 말도 성격이 까칠해서 안락사하러 가는 날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데려온 말이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휴양을 하고 있지. 요양원처럼 끝까지 보살펴주려고 노력하지. 한창 말을 보러 다닐 때 안락사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후로는 그런 말들 위주로 먼저 데려오셨대요. 네. 흑마인 카푸치카도 얼마 전 안락사 당할 뻔했답니다. 사람을 치면 90살인데 얼마 전에 노령마 승마장에서 나이가 먹어서 처치 곤란한 말들을 정리해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거 불쌍한 거 가면은 안락사 할 텐데 그래서 그냥 끝까지 내가 키우기로 했지. 저런 마음이야말로 사랑이기 이전에 책임감이거든요. 네가 내 맘 아냐? 응? 카푸치카도 알고 있겠죠. 그럼요. 진심은 다 통하는 법이죠. 어려워도 그냥 여기서 끝까지 생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살펴줄 생각입니다. 돈보다 더 두둑해야 하는 게 마음이고 애정이라는 걸 구일 씨는 녀석들 돌보며 깨달았답니다. 아유, 제가 다 든든하네요. 예. 아침 일찍 오토바이 타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표정이 아주 밝은데요? 좋은 데는 좋은 데죠. 말 밥 주러 가시는 거니까.
워낙 넓으니까 오토바이로 이동합니다. 쏜살같이 달려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장부터 도착. 이곳엔 동갑내기 암말 두 마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밥 배달 올 때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멀리 있어. 잡곡을 보루 섞은 사료 위에 실한 당근 하나 고명처럼 툭. 근데 좀 말 덩치에 비해서 좀 사료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답니다. 네. 8살 전진이 네. 요즘 부쩍 살이 올라 건강 관리 차원에서 밥 양을 좀 줄이셨대요. 맛있게 먹네. 너 그래가지고 언제 살 뺄래? 맨날 맛있게 먹어. 이름이 백설공주인 요 녀석도 요즘 다이어트 중. 간다. 아유, 또 좀 이따 사료 갖다 줘야지. 우와. 배달 가시는 것도 배달. 밥 먹는 것까지 지켜본 구일 씨가 돌아가자 백설공주 사료가 부족했던지 고개 쭉 빼고 바닥에 건초를 먹는가 싶은데 어랏 목에 힘을 너무 줬을까요?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회. 전진아, 문 열었다 나와. 우리 마실 나갈까? 아, 뭘 물어봐. 일단 뛰어. 같이 가. 어. 어떻게 접냐? 좀 봐. 아, 자식들. 구일 씨한테 딱 걸렸습니다. 아, 뒷산으로, 뒷산으로. 저것들이 왜 나왔어 또? 아, 어디로 가는 거야? 나름 수 써서 숨긴 했는데 보호색이 아니라서 실패.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작전 변경. 신속히 아래로 내려간다. 고고씽. 황급히 뒤따라가 보지만 거름아, 날 살려라. 잘도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구일 씨도 작전 변경. 아, 정말 잘 됐다네. 이 정도면 그 서부 영화 추격신 아니에요? 네? 와. 두 녀석 다시 발견한 곳은 원형 승마장. 진짜 추격전은 지금부터. 근데요. 내가 쫓기는 거야. 아, 진짜 우리가 쫓기는 거냐? 쫓아가는 거냐? 아, 몰라. 일단 빨리 뛰어. 어, 야,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백설공주, 같이 가, 같이 가. 근데 구일 씨 끈기도 보통 아닙니다. 구일 씨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결국 녀석들이 알아서 컴백홈. 아유, 여기 아침부터 혼을 쏙 빼놓네 그냥. 아유. 잘 뛰네 그놈들. 와, 이거 바빠서 운동 며칠 안 시켰더니 열고 나가서 운동하고 오네. 나까지 운동시키고. 아예 힘들어. 뛰어봐야 뒷산이요. 구일 씨의 손바닥 안. 어차피 멀리 가지도 않지만 굳이 탈출을 막는 이유가 있답니다. 임신 가능한 말들이라 저 밑에 순말들하고 섞이면 안 돼서 임신시키면 안 돼서 따로 놨어요. 근데 자꾸 탈출해서 큰일이네. 남자 찾아서 탈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나야 이거 못 나오려나. 도어락 설치해가지고 저 비번 걸어놔야 되겠어요. 아유. 앞으로 살아라. 네, 효도하겠습니다. 좀 말을 잘 들어야지. 살만 짜가지고. 덕분에 아침 운동 제대로 하고 돌아갑니다. 성능봉의 추격전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
한밤에 살폈던 말들 밤새 잘 잤나 가봐야겠죠? 엄마, 일단 엄마, 그런지 없어? 이 녀석은 어제 저 구일 씨랑 호밀밭에 다녀온 그 친구 맞죠? 없어? 얘가 내 단짝. 10년을 넘게 같이 한 제일 오래된 말이지. 성격이 좀 까칠하지만은 나한텐 잘하지. 그지? 그럼요. 아재랑 나는 깐부아인겨. 6살 때 처음 이곳에 왔다는 론진. 구일 씨와는 벌써 10년지기 단짝입니다. 둘이 발맞춰 향한 곳은 마구간 오른쪽에 야외 운동장. 가자, 이게 엄청 높다. 가자. 운동 나온 건데요. 구일 씨와 나란히 달려가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더니 힘차게 점프. 어휴, 론진이 점프 잘하네. 아, 론진 잘했어. 이어지는 환상의 팀 플레이. 어휴, 실력이 저 범상치 않은데요. 사실 론진이 엄마가 알아주는 장애물 경기 말이었대요. 딸인 론진이에게도 엄마의 피가 흐르는 거죠. 네. 잘했어. 수고했어. 아, 잘했어.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걸까요? 아, 론진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또 장애물도 잘하고 하니까 몇 군데 팔려갔는데 너무 성격이 까칠하고 힘들다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겼죠. 최고의 승용마로 불린다는 독일 워흠블러드 품종의 론진. 그런데 윤 녀석 성격이 유독 예민해서 다른 승마장에서는 사람 태우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랬는데 구일 씨에게는 스스럼 없이 등을 내주고 제 기량을 마음껏 보여줬죠. 엄청 기분 상쾌한 표정이지. 더 뛰고 싶다는데.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둘이 호흡이 아 정말 잘 맞네요. 곱비 놓고 달리는 거 보이시죠? 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동작이래요. 구일 씨는 세상 그 어떤 명마가 와도 론진이랑은 안 바꾼답니다. 이 정도로 끈끈한 사이면은 둘만 아는 추억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 밑에를 겨울에 둘이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 두 마리가 잠자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뛰는 바람에 나도 놀래고 론진도 놀래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참아줘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적도 있죠. 오. 예스. 한바탕 열심히 달렸으니 달콤한 포상을 줘야겠죠. 구일 씨가 주머니 속에 늘 넣어 다니는 이것. 닭설탕. 맛을 본 애들은 엄청 좋아하지. 잘했어. 원래 좋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보이는 법이잖아요. 구일 씨에게는 론진이가 그렇답니다. 말은 조금 일반인들은 겁도 나고 접하기 어려운 동물인데 말의 눈부터 말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좀 신비로운 동물이랄까요. 그 매력에 빠져 이제 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죠. 말발굽까지 직접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은 발이 중요하니까 이런 데 돌이 끼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면은 잘 못 뛸 수도 있고 항상 점검을 해야 돼 발을. 말의 신발 그러니까 편자도 직접 갈아주신대요. 뭐 하나 저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없네요. 이러니까 쟁일 바쁘시죠. 날이 조금 뜨끈하네.
서서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구일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우와. 이거 왜 이리 무겁지? 5kg인가 이게? 특히 말은 더위에 취약해서 이맘때 꼭 미리 준비해줘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무슨 돌덩이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저게? 우와 무겁다. 말들을 위한 일종의 영양 보충제. 낮에 땀 흘리고 하니까 우선 맛있는 것부터 먹고 나서 다 먹어야지. 여름철 땀 많이 흘리는 말들에게 염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블록 외에 특별 주문한 소금도 있답니다. 저거 저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그 소금 아닌가요? 예. 색깔 특이하네 이거. 이게 히말라야 쪽에서 천연적으로 캐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가격이 아까 그거에 비해서 몇 배 비싸요. 안 해주면 모를까 이왕 해주는 것 좋은 것만 고집한답니다. 야 걸자마자 인기 만점이네요. 얘들아 아저씨 정성 생각해서라도 올여름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구일씨 성능봉 동물농장을 벗어나 시원한 바닷가에 왔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덕포 해수욕장. 아 근데 저 해수욕장까지 와서 셔츠랑 재킷이 이게 웬 말입니까?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옷이 아니고요. 예. 승마 대회 때 직접 입고 뛰었던 정복이래요. 복장이 이렇다는 건 론진이도 함께 왔다는 거겠죠? 오 멋있다. 헐야! 론진이와 멋진 추억 남기려고 일부러 갖춰 입었답니다. 론지 오랜만에 바다에 왔지. 한 2, 3년 만에 왔나? 우와. 오랜만에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짐라인도 있고 런던 좋겠네. 좋나? 런던 가자. 론진이만 곁에 있다면 산이든 바다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지금처럼 함께 달려나가면 된다네요. 런진, 런진 몸 풀렸나? 자, 한번 뛰어볼까? 달려! 하! 자, 힘차게 달려보자! 저 뭐 사고 좀 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단짝으로 함께하자. 마지막으로 해주고픈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